이곳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대박 행진. 한글 말고 한글 말고 술대 많이 먹어. 네, 오케이. 잘 먹겠습니다. 남자가 힘좀 쓰려면 커 먹어야 해요. 네. 많이 커서. 힘 써야 돼요. 맛있게 먹어. 네. 많이 커서. 살 던져. 먹어야 돼. 남자가 공포 사람인데 예. 몇 건 정도 먹어요? 10년 단골. 14년째예요. 저 15년 됐어요. 당신 변함없는 맛이에요. 괜찮은 맛. 바로 이것이 연매출 10억의 두 번째 비밀. 제가 육수 좀 하래야 되는데 이렇게 열라. 어머니의 불호령에 마음이 급해진 아들 태광 씨. 저녁 장사에 사용할 육수만 남기고 육수통을 비우라는 말씀. 또다시 어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질까 무서워 서둘러 육수를 옮겨 담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육수 옮겨 담는 이 도구는 국자가 아닌 프라이팬? 그러게 너는 맨날 나타났나 이 놈아. 아, 뭐 한 단계 똑똑히 해 나가야지. 빨리. 너 그러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야. 예, 지금 할게요. 빨리 해야 할라 몰라. 한번은 예전에 묵 썰다가 정신 안 차리고 이제 길게 길게 썰어야 되는데 짧게 썰어가지고 엄마한테 묵 통째로 큰 걸 한번 머리 한번 맞았던 그 기억이 정말 통째로. 저녁 장사까지 사용하고 남은 육수는 모두 버리는 것이 어려워요? 옛날부터 어머니가 지켜온 원칙. 아들 태광 씨도 그 원칙을 따르며 어머니의 맛을 담기 위해 무던히 애를 쓰고 있다네요. 몇 그릇 더 팔아도 될 것 같은데.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매일 핏물을 빼고 이렇게 뼈를 구워 육수를 만드는 게 귀찮을 것 같기도 한데. 한 15시간 정도 구우는 거예요. 불은 절대 끄지 않는 조건으로. 그리고 이제 육수는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 이틀, 3일 뭐 길게도 쓸 수는 있는데 그냥 항상 저는 엄마한테 배운 게 하루 쓰고 하루 버리라는 식으로 이제 재료 아끼지 말라는 이거 원칙을 배웠기 때문에 그냥 엄마 말씀대로 하고 재료 아끼다 망하는 거예요. 신선한 돼지 사골만으로 아침마다 끓여 맛이 더 좋다는 육수. 이렇게 보기만 해도 제 속이 확 다 풀리는 것 같은데요? 아우, 먹고 싶다. 요 뜨끈하고 칼칼한 국물 한 겹자 떠서 한 입 먹으면. 그렇죠, 여기엔 밥을 또 말아줘야죠. 물론 요 깍두기도 빠뜨릴 수 없고요. 아이고 부러워라. 끝도 없습니다. 아. KBS